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 백성들에게 충만히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가장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의 중심 논제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건강하면 행복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좀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좀 행복하겠다 그럽니다. 좀 물질이 풍족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세상에서 세도를 누리는 권세가 있어야 행복하지 아니할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행복하지 아니할까. 그런데 성경은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보면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왜 행복하느냐?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성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나라를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메시지를 주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말씀이 건강한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또 세상에서 세도를 부리는 사람, 큰 나라, 또 물질을 많이 보유하고 땅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6장은 엘리사에게 있어서 또 이스라엘 나라에게 있어서 도단성에 있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람 나라가 왜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에게 실패하느냐? 왜 전쟁할 때마다 우리는 패하느냐? 왜 우리는 이렇게 힘없이 쓰러지느냐 하는 그 회의를 하고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의 적을 치기 위하여서 왕이 아람 왕이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는 모든 아람 나라의 군사령관 또 모든 장수들이 모여서 지금 아주 중대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왜 군사를 1,000명을 보내면 이 1,000명이 실패하느냐? 우리 중에 혹시 첩자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아람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전체적인 회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번쩍 들더니 왕이요,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군사가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 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번번이 패하고 올라갈 때마다 우리는 저들에게 항상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우리가 도저히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랬어요. 왜 엘리사 때문에 안 되느냐 하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데 왕의 침실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저는 저 도단성에 앉아서 세계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야, 이 한 사람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지 아니해도 항상 이스라엘은 평화가 넘쳐나고 엘리사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 이 왕이 뭐라 그래요? 야, 그러면 엘리사를 잡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요. 아람 나라의 장수들과 모든 군인들을 풀어서 지금 도단성으로 언제 올라가요? 밤에 올라갑니다.
밤에 야밤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것도 수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낮도 아니고 아침도 아니고 밤에 그 한 사람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수많은 아람 나라 있는 모든 군인들이 전부 동원되어서 도단성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14절에 보니까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그 성을 에워쌌더라 그랬습니다. 밤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냥 장수 몇 사람만 보내도 끝날 일인데 장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람 나라의 수많은 군대를 동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람 나라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아람 왕이 명령한 대로 엘리사만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냥 아람 나라가 정복하고 이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 엘리사를 수종두는 젊은 청년이 일어나서 보니까 지금 아람 나라가 얼마나 많이 지금 도단성으로 에워싸우고 있는지 그것을 봅니다. 그 말씀을 바로 15절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두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한이 엘리사에게 고하여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은 지금 엘리사를 보살피면서 엘리사에게 뭐예요? 훈련 받는 거예요. 선지자 훈련을 받는 젊은 청년입니다. 장차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 문제를 책임져야 할 이 청년. 그래서 엘리사에게 뭐예요? 지금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보니까 자기 스승을 잡으러 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지 큰일 났습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군사가 아무리 많아도요 그 군사가 자기를 해할 수 없고 자기를 붙잡을 수 없고 이 많은 아람 군대가 자기를 이길 수 없다는 확신과 믿음을 엘리사는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저와 함께 한 자보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한 자가 더 많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한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이민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힘으로치는 예, 광풍이 우리 인생사에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거 예, 우리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이 나를 실패하게 할 수 없고 넘어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불말, 불병거 하나님께서 누구의 눈을 열어주세요? 젊은 생도의 눈을 열어줬습니다. 엘리사를 보살피는 이 젊은 이 생도의 눈을 영적으로 열어주니까 아람 나라 군사보다도 불말 불병거가 더 도단성을 완전히 둘러지치고 있어요. 예, 더 많습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예, 힘없이 쓰러지고 힘없이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강하신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람 나라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두 번 저들에게 전쟁한 것이 아니고 한두 번 진 것이 아니고 패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엘리사를 잡아서 이스라엘을 정복하자 그런 계획 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계획의 목표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두 번째 기도하죠. 첫 번째 기도는 생도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엘리사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예, 한 사람도 자기들이 지금 도단성에 있는지 엘리사를 잡으러 가는지 캄캄합니다. 캄캄해요. 그야말로 장님입니다. 그야말로 소경입니다. 아무리 칼과 방패와 저들이 병거가 있을지라도 이 병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캄캄한 소경과 같은데 소경이 감히 눈뜬 자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엘리사가 곧바로 하나님 앞에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니까 한순간 모든 장수로부터 모든 군사에게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앞을 보는 사람이 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 혼비백산이 되었어. 혼비백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장수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졌을지라도 앞을 보는 자와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험난한 삶 속에서 저들이 파도를 만나고 험난한 고난의 삶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들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도단성으로 돌아오는 이 많은 사람들의 누가 지휘관이에요? 엘리사가 지휘관이 됐어요.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장수들이 오히려 엘리사의 명을 따라, 야, 여기는 길이 아니다. 예, 우리가 나를 따라오느라 하니까 엘리사가 그 수많은 군대를 끌고 지금 어디로 가요? 도단성에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가 수도예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잡으러 왔던 엘리사의 말을 듣고 엘리사의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군사들이. 이 길은 길이 아니요, 이 길은 성도 아니라, 예, 나를 따르러 오니까 사마리아 한복판에 왔을 때 하나님이여 이제 저들의 눈을 보게 하옵소서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예, 저들이 지금 사마리아 가운데 있는지라 여호와여 눈을 뜨게 하옵소서. 전부 다 또 한순간에 파도처럼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눈을 떴는데 보니까 도단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였던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 저들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 한 사람도 칼을 쓰지 않고 한 사람도 희생하지 않고 엘리사가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면 천사람 만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해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기도하면 여러분도 승리하시고,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에서 계속, 예,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는 나라, 아람 나라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이스라엘 왕이 주는 거예요. 적들에게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그 주인은 아람 왕, 적장의 왕입니다.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가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전쟁이 예,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기서 완전히 종결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세상은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도단성에 돌아와서 사마리아로 내려갔던 저 아람나라 군대가 왜 사마리아로 끌고 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이나 이스라엘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바알이나 이세벨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에게 깨우침을 주고 영적으로 너희들 이제는 바알 섬기지 말고 이세벨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이유는 거의 90%가 바알 우상 때문이었고 이세벨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알은 뭐고 이세벨은 뭡니까? 바알은요, 아람 나라나 블레셋 나라나 아멜렉이나 저 바벨론이나 시리아 또는 아수르 같은 나라는 전부 우상을 섬기는데 그 바알을 섬기면 자기들이 곡식을 심을 때 바알의 신이 비를 내려주어서 풍성한 풍요를 주는 신으로 믿었어요, 바알을.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자꾸 가뭄이 오고 그러니까 야 저들은 바알을 믿으니까 그냥 땅이 기름지고 하나님이 풍성한 곡식을 주는 것처럼 바알이 곡식을 준다. 그래가지고 바알을 믿었어요. 두 번째는 이세벨. 이세벨은 가정의 남자 여자에게 행복을 주는 네, 다산 가정의 많은 자녀들을 주는 신입니다. 이세벨이.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고 가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이세벨 신이다. 이세벨은 가정가정마다 많은 자녀를 주는 신이다. 해가지고 바알과 이세벨을 따라갔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사마리아 성의 아람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당해서 한가운데서 포위되어졌던 것처럼 너희가 바알을 버리고 이세벨을 버리고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천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천지 만물이 생긴 이래에 여호와의 신을 이긴 자가 없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신을 이깁니까? 애굽도 손들었고 바벨론도 손들었고 저 바사나라도 손들었고 로마도 손들었고 모든 나라가 다 손들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러시아도 손들었잖아요. 야 이건 안 된다. 공산주의 하면 망한다, 망해. 전부 백성들이 가난해지고 먹을 것이 없다. 여러분, 예, 저는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예, 베트남도 갔다 왔습니다. 이 대한민국 바로 이 북쪽으로 올라가면 북한입니다. 공산주의입니다. 북쪽으로 또 올라가면 중국, 예, 중국입니다. 그리고 또 이 러시아가 붙어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올라가면 캄보디아, 미얀마, 공산국가입니다. 또 캄보디아, 미얀마에 붙어있는 접경지에 올라가면 베트남. 중국을 국경으로 해서 전부 뭐예요? 공산국가예요, 공산국가. 그런데 단 한 나라, 대한민국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 중국의 종주국도 러시아처럼 곧 무너질 것입니다. 왜 무너져요? 아무리 중국이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안 되는 이유가 하나예요. 왜 안 돼요? 세계 모든 나라는요,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에서 북한으로, 북한에서 또 저 뭐 예, 러시아라든가 모든 나라, 영국에서 프랑스로, 또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또 이 일본으로 갈 때 모든 나라가요 달러로 계산을 합니다. 달러 위에는 통용이 안 돼요. 이 미국이 얼마나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50년 전 경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국을 튼튼하게 세워놨는지, 모든 나라가요,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달러가 넘어갈 때 달러 세를 내야 합니다. 이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모든 나라가, 미국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1,000만 불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면 1,000만 불에 대한 달러 세를 내야 돼요.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여러분 그 얼마나 거대한 나라예요. 중국에서, 영국에서 중국으로 돈이 들어갈 때, 프랑스에서 중국으로 돈이 들어갈 때, 모든 나라에서 중국으로 돈이 들어갈 때는 달러가 들어가는데 달러세를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세계를 제패할 수 없는 거예요. 중국이. 그러니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는 민족, 또 믿음으로 사는 민족.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신명기 마지막 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행복은 건강할 때, 행복은 돈이 많이 벌어서, 행복은 큰 집에 살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 예, 대궐 같은 집이 아닐지라도, 은행에 100만 불, 1,000만 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행복자로 선택하여 주셨고, 행복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 많은 세월 필라델피아, 뉴욕, 워싱턴, 지금 이 미국의 한 4,300개 교회가 됩니다. 한인교회가요. 미국 교회 다음으로 한인교회가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겪는데도 어느 단체나 어느 교회가 우리 합심으로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는 장로님 단체나 권사님 단체나 목사님 단체가 없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마리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사를 통하여, 또 누가 있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일어났습니까? 너희는 미스바로 모이라 하니까 어린아이, 젖 먹는 아이까지 전부 다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블레셋 나라로부터 한 번도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 이스라엘이 블레셋 나라를 하나님이 막아주잖아요. 막아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1,000만 불, 억만 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감동받으셨어요. 제가 어느 날, 한 3년 전인데요, 이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으로 새벽에 1시에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다운타운 시청 앞에서 그 새벽에 1시 한 40분경이 됐는데, 그 바로 시청 앞에서 그 뜰에서 한 7명이 모여가지고, 막 어떤 사람이 뭐 무슨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그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듣고 걸어가다가 또 서서 듣고 또 가는데 보니까 제가 들을 때는 그거를 알아듣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방언으로 막 하더라고요. 방언이 임한 거예요. 그 다운타운의 시청 앞에 하나님의 신이 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 한 40대 초반 된 사람이 방언으로 막 그냥 얘기하는데 이 듣는 사람은 저게 무슨 소린가. 그래가지고 내가 차를 세워놓고 그 현장으로 뛰어갔어요. 이야,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 지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방언으로 막 하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다 서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 듣는 거야.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다 알아듣는데 방언으로 하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크게 감동하셔서 그 뜨겁게 불이 임해서 열정적으로 막 선포하니까 예, 거기에서 막 꼬꾸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므로 예, 스바냐 1장 6절을 말씀으로 제가 마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여호와께서 멸절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